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했는데요. 그런 저의 기대를 민주당 집권 세력은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후보님하고 대담할 때 기터부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실무도 하는 건데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그 지식의 전파 이런 거에서 이제 공유 정신, 미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후보님에게서 확인을 했거든요. 전 그런 대화가 가능한 정치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후보님과 지지 선언에 있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네. 좀 많이 끌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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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님 지지 선언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시행을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지지자였습니다. 뭐 부좌파 세력하고 친노가 달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그런 저의 기대를 민주당 집권 세력은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권력형 범죄가 금융과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권력에 접근한 자들은 실현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를 넘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창궐하는데 범죄를 수사해야 할 국가기관의 기능을 해체버리는 무모한 행동을 문재인 정부는 저질렀습니다. 전대미문의 법치의 유린입니다. 이걸 돌파하는 그들의 정치 전략은 우상숭배와 대중선동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벨스들이 상식을 유린하고 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유화하고 진영 논리는 진리가 되고 시민은 신도로 전락했습니다. 아침 7시 대중 집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후 정치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상 숭배하며 사는 우중들과 선동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대전략을 대체한 것은 무조건적인 민족의식, 북한을 향한 애틋함입니다. 동맹을 관리하지도 않고 산업을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출산율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산업 없이 부동산과 주식이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야 미래 세대 없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대륙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며 바꾸는 미래, 이건 망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대륙이 아니라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바다에 있고 우리의 시장도 우리가 이용해야 할 자원도 바다 건너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흐름 잡는 민족정부의 회복을 외칠 만큼 한가합니까? 우리는 지금 기술혁신과 미래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동맹과 가치사슬의 관리, 그들의 우리의 생존과 번영,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진영 논리에 빠져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실기를 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지요.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국가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역사파리로 앵벌이나 하는 국가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치 담론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권을 중심으로 뭉치고 지역 호적화하는 한국 정치 지형을 혁파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그 대전 안에 미랄입니다. 미래 담론을 구사할 수 있는 제가 만나본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천만 명이 살고 인류가 꿈꾸는 도시 서울, 21세기 문명을 여는 도시 서울, 도전해봅시다. 안철수와 시민의 이름으로 문명을 선도하는 도시 만들기를 도전합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취적 기상과 도전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의사에서, 기업가에서, 교육가에서 다시 정치가로 도전하고 있는 안철수와 함께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하이파이브. 혹시 유재일 시사평론가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에게 질문이요? 네. 다른 후보님들도 많이 계신데 네.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여쭤봐도 선언문에서도 나와있지만 저는 그때 이제 그 후보님하고 대담할 때 기터부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실무도 하는 건데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그 지식의 전파 이런 거에서 이제 공유 정신, 미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후보님에게서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 혹시 그 네. 서민 교수님이나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마음을 돌리시는데 네. 평론가님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일단은 가치의 배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고 싶었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뭐 다 짓밟혔죠. 그리고 이제 패거리 정치, 이권에 매몰된 정치. 그리고 뭐 이제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전유하고 국가를 사유하는 그런 행동들, 법치도 유린하고 참을 수 없었죠. 혹시 향후에 후보님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여쭤볼까요? 저요? 저는 제 3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저 자유롭게 이제 후보님,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지지하면서 제 가치를 밝혔으니까 또 후보님이 만약에 그 가치에서 벗어나면 그때 또 강렬하게 또 저항을 하겠죠.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바쁜데.